보시다시피 뿌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다 싶을 정도로 밖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분갈이를 하면서 이걸 강제로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 밖에 있는 뿌리가 손상이 되고요. 잘 안 빠지는 걸 억지로 빼려고 하다가 보니까 흙이 뿌리에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떨어져서 순수한 뿌리만 딱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사 간 다음에 적응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화분을 커팅해서 내용물을 빼낼 건데요. 자, 이 윗부분이 좀 두껍기 때문에요. 화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줘서 여기를 이렇게 제가 잘라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위로 자르게 되면 가위를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뿌리를 자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흙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이렇게 제가 잘라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준 다음에 자 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나갈 거예요. 자 가위 이 칼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잘라지면 뿌리를 같이 자르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르는 방향이 이렇게 잘라서 화분의 안쪽에서 화분만 이렇게 잘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지금 이만큼 잘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 뿌리 손실 거의 없이 그대로 잘라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커팅한 다음에 식물을 탈착시키면 되겠지만 바로 탈착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식물보다 다육성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수성 부분이에요. 흙 조건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내려놓고요. 화분을 먼저 준비할 거예요. 자, 화분은 제가 필요한 사이즈를 갖다 두고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가장 아래를 망으로 이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분이 좀 약간 높기 때문에 배수층이 좀 더 높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조건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배수층을 아까는 한 1cm 정도를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 1.5에서 2cm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자, 높이를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토양을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성이 굉장히 좋은 토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마사토를 조금 더 충분히 집어넣어서 자 배수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토양을 다시 좀 재조정한 다음에 제가 역시 이 토양을 아까 아래쪽에다가 조금 넣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보다는 화분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높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화분을 플라스틱 화분을 탈착한 다음에 바로 이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최대한 자르느라고 잘랐는데 어떻게 잘 잘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자 뿌리가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뿌리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지금 뺐는데요. 지금 화분 밑에 잘라진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대로 빠졌죠? 자, 제가 안쪽에다가 식물을 배치를 하는데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라인 자체가 좀 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자랐던 대로 두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면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빈 공간에 자 약간 배수성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환경 조절을 한 흙을 이렇게 더 넣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손은 계속해서 식물을 고정하고 있죠. 되도록이면 식물이 움직이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토양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제가 손을 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될 텐데요. 만약에 내가 넣고 봤는데 너무 쑥 들어간 것 같아. 무조건 흙도 빼고 식물도 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흙이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제가 조금씩 조금씩 위로 들어서 이렇게 만지면 옆에 있는 배양토가 안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아래쪽을 조금 더 채워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것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채우면 네,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씩 손으로 아주 살짝만 고정해준 다음에 자, 제가 두드렸더니 밑으로 흙이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를 올려주고요. 물을 주면 한 1cm 정도는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토양층 정도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층이 굉장히 좋아졌죠? 뭐 역시나 마사토라든지 화산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쓰셔도 무방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거나 아랫부분에 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장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마무리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제가 마사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윗부분에도 이렇게 돌을 올려둘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마감석을 꼭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섞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